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주영 목사입니다. 지난 9월 북터뷰에서 엔더 슈샤께 침묵으로 찾아뵙고 다시 한 달 만에 이슈 토크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즘 너무도 핫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첫 선을 보인 9편의 드라마로 구성된 오징어 게임은 9월 17일 첫 방영 이후 한 달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이 되었고 그 인기는 날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미스테리한 서바이벌 게임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내용인데요. 세상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채무자들에게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임에 인정은 많지만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족에서도 버림받아 어머니의 용돈을 받아 쓰면서도 도박으로 그 돈마저 탕진하며 살아가는 주인공 성기훈이 베일에 가려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게임의 룰은 여섯 번의 게임을 하는 동안 이기면 함께 참가한 456명의 참가자들이 죽어 탈락하는 숫자만큼 사람당 1억씩 배당해서 모두 탈락하고 죽으면 456억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각 게임마다 실패하고 탈락하면 참가자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상대방의 탈락과 죽음이 자신에게는 더 많은 상금을 주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게임에 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오징어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 대결에서 주인공 기훈이 승기를 잡았지만 이 기훈은 자기 손으로 친구인 상우를 죽이고 456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게임을 포기하려고 하자 상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죽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은 끝나고 기훈은 456억을 받게 되죠. 그러나 상우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어딘가에서 초대를 받아 찾아가 보니 그곳에 깐부라고 서로 우정을 나눴던 일남이라는 노인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그 일남이란 노인이 이 게임의 기획자였음을 알게 되었고 일남은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는 돈을 가진 것에 무료함과 지루함을 느껴 재미있게 살고자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 직접 참여까지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주인공 기훈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 기훈은 왜 이런 게임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즐기느냐고 분노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일남은 밖에 있는 노숙자를 두고 기훈에게 얼어 죽어가는 노숙자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를 내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끝내 한 사람이 지나쳤다가 다시 경찰과 함께 돌아와 그 노숙자를 살려주는 장면과 동시에 일남은 죽고 기훈은 여전히 이곳은 인간적인 세상이란 말을 토해내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성탄절 아침, 그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변화된 눈빛으로 일어나 456억의 돈을 찾아 마지막 오징어 게임에서 죽은 상우의 유언대로 어머니를 찾아가 자신의 모든 돈을 주고 보육원에 있는 새벽의 동생을 그곳에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 LA로 가려던 중에 다시 연락이 온 오징어 게임의 요원의 전화에 참가 의사를 밝히고 딸에게 가던 길을 돌아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려고 발길을 돌리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세계 1위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가 되면서 출연한 배우들은 당연히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미 팔런 토크쇼에 이정재, 박혜수, 위하준, 정호연 배우가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과거의 옛 놀이들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지요. 우리나라에서 80년대 또 90년대 골목골목에서만 놀았던 게임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골목을 넘어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놀이들이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입었던 녹색 운동복과 요원들의 그 빨간색 유니폼이 또 다른 패션을 만들었고, 특별히 드라마에서 나오던 그 음악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요. 그 파급력은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대해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입니다. 참가자 244번인 목사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나름 높은 지위를 가진 기독교인은 그렇게 추측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은 데스 게임에서 살아남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게임 중 참가자들과 경쟁을 할 때에도 배려나 이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그가 죽을 때에는 다른 참가자들의 죽음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워 보이지만 그 기독교인의 죽음은 도리어 잘 되었다라고 생각되도록 만들어 그렇게 영화에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 대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한 240번 참가자 지영은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직업이 목사인 아버지가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가정의 폭력범이자 살인자, 그리고 자기를 성폭행했는데 그런 죄를 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묘사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인간답지 않은 아빠를 죽이고 바로 이 게임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지영은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운이 우승자가 되어 비가 오는 거리에 버려졌을 때 처음으로 그 안대를 벗기며 찾아온 사람은 거리의 기독교 전도자였는데 그 역시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아닌 오직 표교와 종교 활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를 매우 부정적으로 이 드라마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이 드라마가 반기독교적인 드라마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도리어 그래서 더욱 이 드라마를 기독교인들이 더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꼭 기독교인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교회는 가식적인 고결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결코 천국과 같은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 이 세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인간의 군상은 타락과 죄로 물든 인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독교인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와 성도만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순결해, 우리는 고결해 라고 생각할 뿐이지요. 솔직히 도리어 교회가 더 죄로 가득한 모습이 많이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천국처럼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곳이 아닐지라도 그런 천국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준비하고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오징어 게임처럼 나서서 불법과 범죄를 범하는 집단이 교회나 예수 이름으로 교회의 이익과 성도의 편의를 봐주는 곳이 되었던 우리 가까운 곳에 그 예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법과 질서를 잘 지키라고 그렇게 외쳤던 한 대형 교회는 교단의 법을 묵살하고 교회를 기업처럼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버젓이 행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 찌꺼기를 세상에 버릴 때는 식당보다도 더 많은 잔반을 남겨서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 아닙니까? 거룩한 예배를 위해 불법 주차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요. 교회일 때문에 누군가의 피해를 입히고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것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구구적인 정치 구호만 외치던 한 교회는 코로나 대유행의 근원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간접적으로 잃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이념과 물질 망능주의,
종교적 배타성, 무지의 융합으로 생성된 괴물과 같은 정치 목사를 만들어내고도 정화하고 정상 상태로 되돌이키지 못하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깨끗하고 온전해져라 외쳐야 할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곳이 된 것이죠. 교회가 고결한 곳이라고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끗해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당신들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세상에 어필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세상 속에 바른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는 세상 문화 속에서 다시 선교적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문화를 이끌어가던 곳이었습니다. 곳곳의 지역교회가 이 가을밤에 문화계 밤을 하면 그 동네에 있던 타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모여 종교와 철학,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그런 성극을 보고 쉽게 접하지 못하는 밴드의 음악도 들으면서 새로운 문화적 즐거움을 경험하던 곳이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의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게임들, 이런 놀이들 세상 뒷골목의 놀이의 중심은 사실 여러분 교회 뒷마당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놀이터가 과거에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90년 대중문화의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교회는 보수화가 되었고요. 교회 성장의 논리에만 빠지면서 문화 선교를 등하시했고 교회 내부적으로 소비되는 문화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에만 머물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교회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상에 완전히 뒤떨어져 가거나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드라마상에서 나오는 캐릭터의 특징 몇 가지 때문에 너무도 쉽게 반기독교적인 영화, 보지 말아야 할 영화로 단정하지 말고 도대체 왜 이 드라마에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묘사했는가? 그리고 이 드라마가 한국어 베이스로 생소한 한국 문화가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주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문화를 선두했던 교회 문화 선교가 다시 이것을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선교 그 자체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그들의 문화에 접근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그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오징어 게임을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으면서 반대로 그것을 비난하고 부정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를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세상 곳곳에 한국적인 메시지, 한국적인 참된 가치를 찾게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 문화 선교를 위해서라도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으로만 보지 말고 어떻게 세상 문화에 접근하고 소통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지금의 선교적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기독교를 먹칠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 어거스틴의 말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로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순교자들은 결박당했고 투옥당했으며 욕을 먹었고 고문을 당했으며 불에 태워졌고 강간당했으며 마침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